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동산과 횡재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만 해요. 만나면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또래는 제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은 지금 나이가 벌써 50대 초반이니까 대부분 집 한 채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큰 돈을 번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폭등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폭등하기 한 1년 전쯤에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든요. 부천에서. 그래서 그때 5억 5천만 원에 이제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이란 말이에요. 내후년 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벌써 호가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 5억 5천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벼락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몇 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별로 효과가 없지만 뭐 서울 같은데 막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수십억 원씩 막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벼락부자가 됐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그럼 그 벼락부자가 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벼락거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다 올라왔으니까 사람이 어차피 집을 사긴 사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올라버렸으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벼락 부자가 된 사람보다 벼락 거지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특히 제 친구 중에도 무주택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심각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막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뭐 30대가 뭐 영끌을 내서 집을 산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지만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날이 아주 깜깜한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횡재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요. 한국 사람에게 횡재운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외에는 횡재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빼놓고요. 만약에 사업을 해가지고 횡재를 해요. 그런 경우 아주 드물죠. 사업을 해서 내가 횡재를 한다.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야 우리가 무슨 횡재를 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횡재운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회사 다니고 막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 안 했던 사람이라도 뭐 갭투자해가지고 뭐 집을 두 채나 세 채나 이렇게 사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막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벌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가 최고라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는 사주 채널이니까 여기에서 이 횡재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 좀 횡재운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성이냐면 일단 여기에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그리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지장간까지 완전히 재성운이 없는 거예요.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식생상관운도 없습니다. 토기운도 없어요. 내가 돈을 번다는 건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일하는 것과 결과물에 해당하는
이 식신상간운과 재성운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좀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횡재운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사주를 봐가지고 횡재운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부동산만 잘 사놨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만 잘 해놨으면 그 사람은 횡재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막 전세 살다가 월세로 바꿔갖고 그 전세금 갖고 갭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수입과도 상관이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투기라는 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내가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투자를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횡재운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주보다 내가 부동산 재테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이런 사주가 횡재운이 좀 떨어지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횡재운이 있는 사주는 어떤 사주냐, 횡재운이 있는 사주는 이런 경우에 횡재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일간이 임수인데 돈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성운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일지에 딱 임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인오술 삼합이 됩니다. 삼합이 되면서 임목하고 술토까지 화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임목의 힘은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는 재성운만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만 있고, 이라는 운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은 삼합에 의해서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내가 이라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라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많다는 얘기는 일은 안 하고 결과물만 많다는 얘기니까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상속.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건 내가 이제 부모한테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불로소득,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속이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을 딱 살았는데 이게 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서울이나 그 경기도, 서울 인근의 경기도는 5억짜리가 1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억짜리가 10억이 됐으면 그게 5억이 올랐는데 부모가 나한테 5억 이상을 상속해준다 이런 집안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많을 경우에는요, 내가 부모로부터 5억 이상을 받는다 이런 집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횡재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을해년 무인월 무자일 개축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도 어때요? 돈을 나타내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3개나 됩니다. 3개나 되면서 이분은 금기운이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어때요? 식신상간운이 일하는 운이고 재성운이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돈을 벌었다는 게 결과물이고 열심히 일한 게 식신상간운인데, 지금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결과물인 재성운만 3개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거든요. 그럼 일은 안 하고 결과물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그럼 불로소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 부모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부모 그쪽에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집만 딱 사놓으면 가격이 팍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동산의 예를 보더라도 어때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한다. 가 아니라고 봐야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갭투자로 집을 좀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 부동산 횡재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